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얼마 전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에 나이가 적혀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직 나하고는 먼 얘기가 아닌가 싶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도서 80세의 벽은 제게 노화에 대해, 질병에 대해, 노후 행복에 대해 일대 혁신적인 인식 전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노부모를 두신 4, 50~60대를 위한 필독서라고 적혀 있는데, 물론 노부모님을 이해하고 보살피는 데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인생 후반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도서 80세의 벽에서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인 저자가 친절하게 전해주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 없이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남성은 72.68세이고 여성은 75.38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하는 평균 수명이 있죠. 남성은 81.64세, 여성은 87.74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략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이라는 세월을 아픈 몸으로 몸져 누워 지내거나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 남성도 여성도 80이라는 벽을 넘긴 넘었지만 건강하게 그 벽을 거뜬히 넘어선 것이 아니라 병마에 시달리고 골골하면서 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넘어선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 100세에 가까워질 텐데 건강 수명이 함께 길어지지 않는다면 온갖 병을 앓는 고통의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약 35년간 노인 전문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61세의 저자는 숱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 모두가 넘어야 할 네 가지 벽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넘어야 할 네 가지 벽. 첫 번째, 80세의 벽을 넘어서라. 여러분들에게는 오래 살기가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남은 인생이 중요하십니까? 아,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질문이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기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편해지는 법입니다. 병에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지금 우리들은 대개 그걸 죽지 못해 사는 인생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자리 보전하게 돼도,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즐거움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웃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시간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존재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며 살면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오리라 각오하고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게 중요하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건강에도 이로워서 그런 날이 훨씬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넘어야 할 네 가지 벽. 두 번째, 치매, 인지장애 벽을 넘어서라. 치매, 즉 인지장애는 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치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태도를 바꾸거나 역할을 빼앗길 수입니다. 아픈 사람이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죠.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주변의 반응은 인지장애의 진행만 더 빠르게 할 뿐입니다. 핵심은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일입니다.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해서 머리를 쓰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치매의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일은 인지장애가 와도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하면 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쓰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는 비결이라고 저자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넘어야 할 네 가지 벽. 세 번째, 노화의 벽을 넘어서라. 저자가 권하는 행복한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책 속에는 후회 없이 사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드리자면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노후 최고의 재산은 추억입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레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은 바로 그때 참 즐거웠지 하는 추억들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자기 행복을 위해 먼저 사용하라고 저자는 강력히 제안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입니다. 다리 힘 있고 시간 있고 돈 있을 때 추억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다리 힘 없어지면 그때는 늦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넘어야 할 네 가지 벽. 네 번째 마지막 의사, 약, 병원의 벽을 넘어서라.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약저약 권하고 이런저런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의사 본인들은 약을 그렇게 먹지도 않을 뿐더러 검진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많은 검진과 수술부터 권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권하는 의사에게는 다른 대안적인 치료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아파서 약해진 마음에다 대고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댑니다. 제 경험입니다만은 어머니 무릎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아 대학병원을 찾아갔더니 글쎄 다짜고짜 하는 말이 당뇨이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다며 무릎 아래 다리를 자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담과 치료를 받고 나와서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어머니와 제가 낙담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무릎 아래 다리를 잘라야 한다니 그 마음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관리하라는 정신교육 차원에서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마음을 쓸어내리긴 했지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아니 잘 관리해라 그러면 누가 그걸 함부로 관리하겠습니까? 그 말을 왜 꼭 무릎을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까? 의사가 이렇게 환자 마음도 살피지 않고 배려 없이 말하는 것은 의사에게는 무엇보다 당면한 병의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이름난 의사만 좋은 병원 명의라고 믿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는 의료 난민이 되지 말고 나이 들수록 내 몸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동네 의사가 주치의로서 최고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도서 80세의 벽에서 말하는 벽은 우리가 노화에 대해, 노후 행복에 대해, 나이 들면 얻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벽을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